안녕하세요. 미생물을 사랑하는 남자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 그 우한 폐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뭐 되게 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적을 알고 이제 대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죠. 그래, 어제 바이러스는 결국 미생물입니다. 이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올 때 이렇게 뭐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든지 뭐 옷을 뚫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입으로, 코로, 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눈, 코, 입을 좀 효율적으로 세척하는 방법, 그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평소보다 한 몇 배 더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조그만한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런 일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저는 뭐 박사가 아닙니다. 이제 제 집사람인 그 황세란 박사가 진짜로 이제 박사고,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그 주워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풍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에 대해서 이제 또 어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이제 어떻게 되고 뭐 저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황세란 박사께서 이제 요래저래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까 봐서 지금 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러스하고 세균에 대해서 일단은 미생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전혀 모르니까 뭐 전혀 모르지는 않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뭐 알고 있는 그 상식들,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뭐 다른 이런 이제 방송 영상을 보니까 이거 좀 너무 과장됐다, 오해가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많아서 제가 이제 원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이 도대체 뭐냐? 바이러스도 뭐 코로나 앞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신종 무슨 바이러스 앞에 자 딱 빼버리고 나면 결국 바이러스예요. 예,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예,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설사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어쩌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막 상황이 이제 아주 안 좋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저는 의사 또 뭐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거기 뭐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지식이라도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이제 미생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은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제 종류야 뭐 수십만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크게 세 종류, 사람한테 이로운 미생물,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한테 이로운 미생물. 그 여러분들이 그 저 마트 가면 야구르트 있죠. 야구르트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유산균 100억 마리 뭐 어쩌고 이렇게, 그 유산균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 그러니까 야구르트를 불끈불끈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죠. 물론 많이 마시면 똥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유산균이 갑자기 이제 많이 들어가면 뱃속에서 이제 미생물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똥으로, 요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결국 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구르트 많이 먹으면 똥 많이 나오는 거, 그거 말고 뭐 별 그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한테 이제 좋은 미생물이 있고 사람한테 나쁜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나쁜 미생물을 보통 이제 뭐 병원균, 이제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폐렴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죠.
그리고 이제 뭐 열도 나고 뭐 저 이제 이런 이제 정세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나쁜 균들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균, 나쁜 균, 나쁜 좋은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그리고 중간자 미생물이 있습니다. 요 얘들은 뭐 이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들이 좀 세력을 많이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면 그쪽으로 싹 붙어버립니다. 나쁜 미생물들이 세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쪽으로 싹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좋은 미생물만 있어도 안 되고 나쁜 미생물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좋은 미생물하고 나쁜 미생물이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됩니다. 인체는 그래야지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뭐 비율이냐 뭐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생명공학자마다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막 딱 이렇게 그 이제 각각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한 20% 정도가 이제 좋은 미생물. 그리고 20% 정도가 별로 안 좋은 미생물, 그게 나쁜 미생물이죠. 근데 요 20%가 서로 이제 견제를 하면서 그 적절한 비율로 서로 잘 견제를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이제 미생물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60%는 중간자 미생물입니다. 한쪽이 편파적으로 이제 세력이 확 세지면 그쪽으로 딱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막 그 만약에 나쁜 미생물이 세력이 세지면 이제 이 중간자 미생물이 그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 증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 인체는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반반 이래 돼 있고, 그리고 걔들이 적절하게 자기들끼리 서로 견제를 하고 있다.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는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종편을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설명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미생물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걔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자가 뭐 만진 뭐 이걸 같이 만졌다든지 그 사람이 기침을 할 때 이제 뭐 침이 이제 여기 뭐 튕겨 가지고 어째 어째 이제 여러분이 감염이 되었다. 감염이 만약에 되었다 이러면 이제 결국 안으로 이제 요 뭐 피부로 바로 들어오고 이러진 않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주사 바이러스를 가지고 주사를 맞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손이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뭐 코 이걸로 해 가지고 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큰 데가 입이죠. 입 이제 침 요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걔들이 곱게 못 들어옵니다. 우리 인체에. 그러니까 걔들이 들어올라 그러면 우리 인체에도 방어를 합니다. 이제 그 방어하는 이제 군인들, 이제 뭐 군인들이죠. 이제 국경을 지키고 이제 적들이 그 한국으로 이렇게 못 들어오고로 하는 이제 그 방어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걔들 이름이 뭐 백혈구, 적혈구 뭐 이래가 쭉 뭐 이렇게 이제 방어 시스템들이 있죠. 이제 이름들이 전부 길고 복잡해가지고 제가 다 어제 집사람이 처음부터 이야기해 줬는데. 한 개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우리 인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이 시스템, 우리 인체에 있는 그 시스템들이 그거를 이렇게 이제 걔들이 이렇게 활동을 못 하도록 자꾸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 이제 시스템들, 면역 시스템들이 왕성하고 세기 때문에 뭐 바로 팍팍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죠. 설사 됐다 그래도 뭐 조금 끙끙 뭐 열나고 하다가 또 금방 나서 버립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건강하려는 사람, 건강하려는 사람은 이제 그 방어 시스템이 아무래도 약하죠.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인체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그 숫자, 세력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한테 이거는 제 침입니다. 침. 이제 입 안에 이제 침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저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균들 요거 뭐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죠. 이 안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엄청나게 이제 침 안에
침을 이렇게 한 방울 딱 해가지고 현미경을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침 속에 이 입안에 있는 이 촉촉한데 이런데도 균들이 많은데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점막이나 이런 데서부터 지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원래 그 이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은 이제 자기 식구를 자꾸 늘려요. 예, 늘리는데 이 식구 늘리는 게 이게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 되고 여덟 마리가 결국 이제 뭐 이렇게 그 한 서너 번만 지나 한 서른 몇 번만 지나버리면 천문학적 숫자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입 안에서부터 만약에 바이러스가 여러분 입에 들어왔다 그래도 이제 요 안에서부터 지 세력을 늘립니다. 만약에 세력을 못 늘리고 여러분들이 입안에 이제 건강한 미생물들이 이제 아주 야무지고 실하고 극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세력을 아예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가지고 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갔다 그래도 또 안에서도 끝없는 방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걸 막아내도록 하는데 이제 그 틈에 이 애들이 절대 처음부터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서 자기 세력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코로 감염됐다 그러면 코 안에서부터 충분히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안에서부터 충분히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이제 한 세대가 뭐 50년, 60년 뭐 이렇게 되는데 미생물들은 빠른 거는 한 세대가 20분이면 다음 세대로 이렇게 새끼를 낳아버립니다. 20분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세대가 한 30세대 정도만 지났다. 그러면 걔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새끼를 놓다 보니까 30세대 정도만 지나도 도저히 인간이 살릴 수 없는 숫자가 돼버립니다. 이 미생물 숫자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세력을 넓히는 그 기간이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잠복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방송에서 이제 잠복기가 15일이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가 하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조금밖에 없다. 약간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숫자지만 그게 코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 아니면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 세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인체는 끝없는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나쁜 애들이 이제 몸에 들어오니까 우리 인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막아내야 되죠. 그래 계속 막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잘 막아내면 막아내가지고 얘들이 별 볼일 없이 해가지고 똥 푹 싸고 밖으로 확 나가버리면 똥으로 해가 나가버리면 뭐 그냥 여러분들 감기 조금 앓다가 낯선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걔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속에서 엄청난 세력을 만약에 만들어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중간자 미생물들이 있다 그랬죠. 얘들이 요 나쁜 애들한테 잘 갑니다. 나도 좀 잘 봐줘 이러면서 그래 갑자기 세력이 더 커져 버리죠. 그걸 우리는 이제 감염 증세가 이제 나타났다. 뭐 이런 뭐 만약에 이제 폐에서부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세력을 넓혔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숨을 뭐 제대로 못 쉰다든지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세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이제 그 나쁜 미생물들,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자기 세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기 세력을.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인체가 이제 이렇게 방어하는 그 시스템들이 졌다는 거죠. 이제 미생물들과 이제 서로 싸움에서 우리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 졌다. 그 미생물이 이겼다. 이제 바이러스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독감 예방 주사 있죠. 독감 예방 주사 이제 독감도 바이러스입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이제 맞는다. 그거 안에 그 주사액이 독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를 우리가 주사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주사를 맞는데 그 바이러스 주사가 그냥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제 반쯤 이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빌빌거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독감 바이러스를 반쯤 이제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우리 인체가 이제 한번 싸움을 해보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뭐 백신도 없고 이제 반쯤 죽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또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항생제도 아직 그 뭐 개발되는데 몇 달 걸린다 어쩐다 뭐 이렇게 이제 약이 없으니까 걔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막 두려워하고 의사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거죠. 자, 근데 저는 지금 막 이런 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인류는 끝없이 미생물들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습니다. 끝없이. 그러면 옛날에는 사실은 뭐 항생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이랬죠. 뭐 천년 전에 뭐 항생제가 있습니까? 백신이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항생제도 없고 백신이 없는데도 인류는 끝없이 미생물들과 이제 서로 이렇게 공존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예, 만약에 인류가 나쁜 미생물들한테 싸움에 졌다 이러면 인류는 멸종했죠. 그러면 이제 인류가 그 미생물들을 이길 수 있는 거, 그걸 이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했던 그게 도대체 뭐냐? 바로 우리 인체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죠.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면역 시스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들이 왕성하고 강하면 뭐 어지간한 미생물들이 내한테 오더라도 그걸 이겨냅니다. 근데 이제 그 면역 시스템들이 약하고 뭐 이렇게 극하게 되면 이제 그걸 못 이기내죠. 못 이기내면 이제 감염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백신 뭐 쪽 옛날에 백신 없을 때도 인류는 끝없이 지금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의 그 면역 시스템은 만만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예요. 그 아주 정말로 뭐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걸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이제 텔레비에서 이제 검사하는 거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다고 여기에 여기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배양을 하죠. 이렇게 배지에다가 배양을 해가지고 그 애들을 숫자를 늘립니다.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그래야지 현미경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른 감염자한테 들어올 때 그 미생물의 숫자 세력은 너무나 작다. 네, 너무나 작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인체로 들어갔었을 때 우리 인체는 끝없이 걔들을 뭐 코에서부터 막아내고 입에서부터 막아내고 눈에서부터 막아내고 뭐 목 편도에서부터 또 막아냅니다. 막아내고 그리고 뭐 안으로 위에 들어가면 뭐 위산으로 해가지고 또 반쯤, 반 정도는 또 다 죽여버리죠, 위산이. 위산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여버리고 또 장으로 넘어가면 이 장에도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엄청난 종류, 엄청난 숫자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또 이상한 애가 왔네. 이래가지고 또 걔들을 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서로 이제 이렇게 막 싸움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 끝없는 그 싸움에서, 만약에 이제 인간이 이제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치면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감염 증세가 나타나는 거고 대개 사람들은 이겨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 방송 이렇게 이제 보고 하니까 마치 이제 뭐 이제 너무 막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그 유명한 의사 이제 어떤 분야의 막 최고 권위자 이제 그런 의사가 방송에서 이제 무슨 건강 교실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그 강의 들으려고 뭐 1,000명, 2,000명이 막 오고 뭐 이렇게 이제 촬영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의사가 만약에 이제 뭐 위암, 뭐 위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강의를 했어요. 하면 그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치 위암 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뭐 간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권위자다. 그러면 그 사람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치 간에 무슨 병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치 뭐 옆 사람이 기침만 해도 저 사람이 코로나 아니 겨울에 뭐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뭐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기침만 해도
자리를 이렇게 우뚝 피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하도 이렇게 학습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쫄면 안 됩니다. 금묻고 막 쫄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도 씻고 코도 씻고 눈도 씻고 마스크도 끼고 예방은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데 너무 쫄고 너무 금묻고 이래버리고 나면 미생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어? 저거 만만하네. 예, 만만하네. 이래가지고 더 감염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우리 인체에서 이제 이 인체는 엄청난 발효통입니다. 왜 온도가 37도여서 따뜻하죠. 안에 들어가면 뭐 먹을 거 억수로 많죠. 그리고 뭐 수분도 적절하게 이렇게 또 있고 하니까 인체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너무나 살기 좋은 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가 이제 먹고 살라고 막 그 저 세력을 넓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겁먹고 위축되고 그러면 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살기 좋죠.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고 뭐 위축되고 하면 면역 시스템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살기 좋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해요. 당당해요. 뭐 이것쯤이야 이러면서 이러면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안에 뭐 면역 시스템이 너무 세기 때문에 들어가면 살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리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일로 이 자서 좀 지어박히고 저 자서 지어박히고 결국 빌빌거리다가 똥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가 이거 이런다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겁먹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면 싸움하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춥네요. 싸움하기도 전에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이제 뭐 이 바이러스가 이제 항생제도 없고 뭐 저 이제 백신도 없다 해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스럽죠. 뭐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예. 근데 이렇지만 우리 인체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다. 그거로 인해가지고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 그러면 건강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면역력이 아주 왕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있기 때문에 설사 이런 게 좀 오더라도 내가 이겨낼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며 이 바이러스가 왔다 해도 야 이거 너무 센 놈이다 싶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그냥 똥으로 나가가지고 밖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겁먹지 말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하고 면역 시스템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또 지난 영상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척을 해야지 효율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저 이걸 이제 중국말로 저는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도 저는 보내고 싶어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우한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뭐 사실은 두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면역 시스템들을 탁 떨어뜨리는 제일 많이 떨어뜨리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방송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겁이 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자꾸 여러분들이 많이 받게 되면 면역력이 뚝뚝뚝뚝뚝 떨어지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조금만 보세요. 예,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정도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저 같으면 운동하겠습니다. 이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건강한 음식 먹고 이러다 보면 이제 면역력이 이제 세지는 거죠. 세지면 뭐 그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요만큼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지가 세력을 넓히는데 15일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인체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그 절대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요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인체가 그걸 놔두겠습니까? 이거 막 모살게 굴어가지고 결국 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똥으로 빠져나가버리면 그냥 뭐 감기 증세 조금 앓다가 괜찮아지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면역 시스템들이 이제 이 바이러스한테 져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력을 넓히면 이제 우리가 감염 증세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끝으로 저 의사 아닙니다, 약사 아닙니다, 그리고 박사 아닙니다. 박사는 이제 황세란 박사라고 제 집사람이 박사고 옆에서 이제 자꾸 주워졌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게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쁜 미생물이 하나면 좋은 미생물이 뭐 천 개 만 개예요.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 또 우리 주변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예, 그 나쁜 미생물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이 늘 같이 공존한다는 거, 요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춥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